Well, I have the honor of sitting next to someone who is involved directly with the ecosystem here at Naver D2SF. So we're going to learn a little bit more about N.Light from the CEO, Jinyoung Park, who's going to tell us about her company and her experiences here. Thank you for joining us. 안녕하십니까. 3D 디자인 소프트웨어 N.CAD를 개발하고 있는 N.Light 대표 박진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Well, thank you for joining us. 3D design software. Tell us a little more in more detail about your company. 네, 저희 3D 디자인 소프트웨어 N.CAD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3D 디자인 소프트웨어 시장이 굉장히 오래된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혁신이 굉장히 더뎠던 영역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는 전문가용 시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시장에서 조금 입문자용 시장으로 재편하고자 3D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단순히 3D 디자인 소프트웨어만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개발한 3D 엔진을 기반으로 다양한 B2B SaaS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So tell me a little more about your target. Who are you trying to target with this software? 저희가 초반에 이 서비스를 시작할 때는 입문자들, 특히 10대 친구들을 타겟으로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메타버스 컨텐츠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유저들이 대부분 10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저희가 최근에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2D 디자이너들이 3D 스킬셋을 갖추고 싶어 하는 니즈인데요. 2D 디자이너들도 같은 디자이너지만 3D 소프트웨어를 어려운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D 디자이너들이 조금 더 3D에 쉽게 넘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기능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2D 디자이너들을 타겟으로 시장에 진입을 해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협업 툴로서 조금 더 강력하게 시장에서 워킹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고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o give me a little more detail about the product that you have. What exactly does it do? Also, what makes it special? 지금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N.CAD가 사실 이제 PC 설치형 버전으로 상용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설치형 버전조차도 이제 100MB로 굉장히 가벼운 성능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자랑하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내년 1월 CES 자리에서 선보이게 될 N.CAD 웹 버전인데요. 이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3D 모델링 엔진을 웹 버전으로 컨버팅을 하면서 웹상에서도 쉽게 3D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웹 기반으로 3D 디자인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이 가지는 이점은 가장 강력한 건 사실 협업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 니즈를 동일하게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그래서 신장에서 조금 더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So you mentioned CES, of course, in the United States, a huge international exhibition. Are you planning to expand abroad with your product? 네, 물론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디자인 소프트웨어가 사실 국경이 없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아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당연히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N.CAD 툴 자체가 굉장히 많은 유저들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거고요. 그 노력의 일환으로 이제 CES에서 저희 툴을 홍보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내년에 프로덕트 헌트 같은 사이트에 등재를 시키면서 좀 유저들한테 많이 각인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B2B SaaS 비즈니스로 저희 엔진을 공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한국에서는 뭐 네이버나 KT, 삼성 같은 큰 회사들과 저희가 다양한 협업 사례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도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사들이 UGC 제작 환경 자체를 자사 서비스에 인베드 시키고자 하는 니즈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 회사들에게 저희가 저희 모델링 엔진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전략으로 저희가 메타나 로블록스, 뭐 MS 같은 회사들과 이제 협업을 통해서 저희 엔진을 공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 이제 N.CAD 툴 자체가 많은 유저들한테 좀 사용이 되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회사들이 저희 회사의 기술 경쟁력을 좀 인정해 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어서 내년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에 B2C 그리고 B2B 방면으로 진입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Can you tell us about any of your successes to date, whether it be investments or any contracts like that?
일단은 투자 사이드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 회사가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로부터 동시 투자를 유치한 첫 번째 기업입니다. 이 얘기는 이제 한국에 있는 어떻게 보면 테크 자이언트 기업들이 저희의 기술력을 인정해줬다고 보고 있고요. 이 기회를 기반으로 저희가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그리고 통신사 중에서는 KT 그리고 삼성전자와 굉장히 다양한 협업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KT 같은 경우에는 KT에서 자체 메타버스인 지니버스를 개발하고 계시고요. 그 지니버스에서 유저 이제 제너레이트 컨텐츠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유저 제작 툴로서 저희 엔다캐드가 들어가게 되었고 POC 계약을 맺고 개발을 했는데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돼서 내년도에 저희가 상용화 목표를 가지고 함께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o as always, startups have a lot of difficulties to overcome. Is there any story that you have, and how did you overcome those difficulties? 네, 최근에 이제 겨울이 오고 있다, 그리고 이미 겨울이 왔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시장 자체가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서비스가 가진 그런 특징 자체가 처음부터 유저들한테 과금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제 일단은 많은 유저들이 쓰게끔 퍼뜨려 놓고 그 다음에 돈을 벌어야 되는 구조라서 조금 어렵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는 그래도 수익성을 회사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 없고 저희의 경쟁력은 그래서 B2B SaaS 비즈니스로 저희 엔진을 SDK로 공급하는 사업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저희가 조금 더 집중을 할 계획이고 네이버랑 지금 협업하는 부분, KT나 삼성이랑 협업하는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도 예상되는 매출도 적지 않은 규모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를 저희는 잘 넘길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So obviously in Pangyo Techno Valley, there's IT, there's CT, BT, NT, there's a whole lot of startups and advanced companies here. What are the advantages for you when it comes to the environment around here, the strategic advantages, the geographical advantages? What is helpful to your company? 아무래도 이제 B2B 비즈니스를 진행할 때 저희의 타겟 유저들, 타겟 기업 고객들이 되는 기업사들이 이 인근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네이버나 카카오 뭐 아니면 삼성도 인근에 사실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과 POC 계약을 맺고 긴밀하게 협업을 진행할 때 굉장히 빠르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또 하나는 이제 B2C 관점에서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엔다캐드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3D 스킬셋을 갖추고 싶은 2D 디자이너들한테 어필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 2D 디자이너들이 제일 많이 모여있는 지역이 어디냐? 바로 이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 유저 테스트는 물론이고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실제로 뭐 일을 하는 환경을 본다거나 아니면 직접적 세일즈도 가능한 환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리적 이점에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So to wrap things up, obviously it's very important to have a win-win attitude, and it certainly seems like here at Naver D2SF, that is the way to grow. Can you tell us about any help that you've had from Naver D2SF just by being here? And is there anything else that you would want to receive to help you out? 저희 같은 어쨌든 시작하는 스타트업에게는 굉장히 좋은 레퍼런스가 하나하나 그런 기회들이 소중한 입장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D2SF에서 굉장히 많은 기회들을 제공을 해주셔서 저희도 이제 시장에 조금 더 원활하게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저희가 같이 현업 그 네이버 현업팀하고 협업하고 있는 부서와의 컨택도 네이버 D2SF를 통해서 이제 만날 수 있게 되었고 더불어서 이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랑 협업 같이 하는 팀이 지금 21층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4층에 있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또 긴밀하게 협업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최고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현업팀과의 그런 협업 지원뿐만 아니라 사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리소스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팀도 어떻게 보면 경영 지원이나 혹은 뭐 디자인, 뭐 UX, UI 부분에 조금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겪고 있었는데 네이버에서 실제로 현업에서 전문가급으로 불리는 분들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담이나 아니면은 뭐 컨설팅 같은 것들을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 뭐 이 이상 뭘 더 바랄 거는 없어서 뭐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Well,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and you will be going to CES. 네. So I will see you there. Is there anything else you would like to say? 한국이라는 굉장히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작은 혁신에서 시작을 해서 굉장히 큰 발걸음을 떼려고 노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3D 디자인 분야에서 굉장히 큰 혁신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인 만큼 앞으로 저희의 행보에 많은 관심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We certainly want to say thank you to Ms. Jin-young Park for giving us a little bit of background about not only what it's like to be here in Bundang, but also showing us a little bit of what it takes to be a successful company.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